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라는 신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외면과 징벌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어서면서 질병관리본부장은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를 금지해야 더 이상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는 인터넷 기사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 밑에 댓글에는 교회와 교인을 비난하는 내용들이 빼곡하게 달렸어요. 교회와 교인은 이 사회에서 더 이상 도움이 안 되는 집단이라는 게 그들이 분풀이하듯 내뱉은 말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천만 명이 넘는 교인 수와 수만 개의 교회와 그리고 수십만 명의 목사들은 마치 투명인간처럼 조용하죠. 인터넷 어디에도 교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면서 비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정부의 지침에는 분노에 찬 목사들의 대드는 항변하는 그러한 일도 적지 않아요. 왜 이렇게 교회만을 콕 집어 모이지 못하게 하느냐고 말이죠. 식당이나 술집은 문을 열게 하면서 왜 교회만 콕 집어서 덜덜 볶고 있냐고 불평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교회가 정부와 국민들에게 미운 오리새끼가 되었는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뭐 사실 그 이유를 아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애 교회와 목사와 교인들을 외면하신 지 오래 되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영광을 쏟아 부어주셨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과 솔로몬은 또 어떠했습니까? 세상의 왕들과 강대한 나라들도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선처를 바라기 바빴잖아요. 그러나 그 외에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은 이웃 나라의 침공으로 나라가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서 기구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왕과 백성과 그렇지 않은 왕과 백성들이 차이였던 셈이죠. 그러나 이런 일은 이제 겨우 100년이 넘어선 뭐 그리 길지 않은 우리네 기독교 역사에도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죠. 구원말에 들어온 복음의 역사는 이 나라 방방곡곡에 들불처럼 번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죠. 구한말이나 일제강점기나 기독교인들은 이 나라의 선구자와 선각자의 상징처럼 떠받들여졌습니다.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신식 교육을 위한 학교나 병원을 세운 이들도 대부분 기독교인이었어요. 이처럼 기독교는 어둠캄캄한 우리나라와 무지몽매한 백성들에게 타오르는 횃불이 되어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100여 년이 지났을 뿐인데 왜 우리네 교회와 교인들은 천덕거리가 되어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는지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교회와 목사와 교인들을 외면하시는데 그치지 않고 죄악을 징벌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주장에 동의하는 뭐 교인들이 거의 없겠죠. 아니, 동의하고 싶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 주장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네 교회를 외면하신 지 오래되었다는 건 사실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내려오지 않자 교회 새벽 기도회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전국 방방곡곡에 우후죽순처럼 세워졌던 기도원들이 문을 닫고 식물스러운 몰골이 되었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바뀌어 버렸죠. 기도원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외면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 젊은이들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사실 어린이들이 아예 없는 교회도 적지 않습니다. 이대로 중장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우리나라의 교회가 유럽의 교회처럼 사그라들고 쇠락해지는 것이 불보듯 화난 일이에요. 교회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이유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해져서 행복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요구하는 희생적인 헌금과 각종 과도한 신앙 행위, 그런 행위는 그렇지 않아도 고단한 삶의 무거운 신앙의 짐을 짊어지고 비틀거리게 걷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교회나 하나님에 대해 관심조차 없어요. 최근에 코로나 때는 쇠락해가는 우리네 교회 아주 철퇴를 내리치고 있다기도 과언이 아니죠. 그동안 막대한 대출을 얻어 신축한 교회들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로 내몰리고 소규모 교회는 목사들의 생계비를 차치하고 건물 임대료조차 밀려서 내몰리듯 문을 닫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네 교회와 목사,
교인들을 외면하시다 못해 징벌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네 교회는 성경대로 살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교인들은 교회에서 정한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담임 목사가 요구하는 교회 봉사를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정한 예배의식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예요. 또한 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으며 목회자들도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아요. 또 기도하는 내용조차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고 탐욕을 채우고 채우는 세속적인 목록을 나열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목사들은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목회 성공에 혈안이 되어 교회를 기업인 양 세습시키고 수도 없는 헌금 목록을 만들어 교인들의 지갑을 털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런 목사들에게 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교인들 역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하고 싶은 신앙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징벌이 칼을 높이 드는 게 들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겠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성경에 명령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생각이 전혀 없는 우리네 목사와 교인들에게 징벌의 칼을 휘두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 시작이 바로 코로나 사태예요. 올 2월 달에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할 무렵 성령께서는 저에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세상 사람과 교회에 경고하는 도구로 삼으셨음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거반 1년이 되어 가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 고통스러운 가시가 되어 박혀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면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라면 수호의 목적을 달성하실 때까지 인류와 교회의 공포와 패닉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은 불보듬 하나죠. 앞으로는 전도는 차치하고 기존 교인들이 썰물처럼 교회를 빠져나갈 것이고 수많은 교회 건물은 사라지고 교회의 상황은 쇠락해질 것입니다. 사역 터전을 잃은 목사들은 허드렛 일을 하며 입에 풀칠을 할 것이고 신학교가 문을 닫고 교수들도 더 이상 교단에 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네 교회와 목사, 교인들을 징벌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통곡하며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그 길만이 여러분과 가족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